Monkingdom. 안녕하세요, 멍청맨입니다. 29회차 펜스토랑 레토르트 열무수박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밀키트도 샀습니다. 밀키트 이름은 열무수박국수가 아니라 수박열무국수네요. 다음에 뭐가 들어있나 열어볼게요. 초계국수의 느낌을 내려고 했나봐요. 닭가슴살이 들어있어요. 열무수박국수에 단백질이 없어서 게맛살을 사서 넣었는데 이번엔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겠어요. 다음 이건 열무김치네요. 볶은 참깨, 수박소스, 파프리카와 오이. 역시 밀키트라 뜨거운 물에 풀기만 하면 되는 요리된 소면이 아니라 뜨거운 물에 삶아야 하는 생소면이 들어있어요. 마지막 동치미 육수. 순서를 볼게요. 1. 재료 준비, 2. 재료 썰기, 3. 완성하기. 우승 셰프의 팁이 있는데 집에 남아있는 수박을 넣어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집은 수박이 비싸다고 이번 여름에 수박을 거의 먹지 않아서 집에 수박이 없습니다. 소면을 삶을 물을 받아줍시다. 물을 끓이고 물이 끓는 동안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열무를 일단 뜯어 놓고요. 파프리카와 오이, 닭가슴살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오이는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반만 썰었어요. 야, 넌 닭고기 안 먹지? 먹어. 왜, 너 조금만 먹어. 3분의 1만 먹어. 아니, 그건 아니지만. 이제는 자살했지. 김솔미는 자살하지 않아. 동생 고기까지 더 먹으려는 오빠와 TV에 나오는 로빈 윌리엄스를 보고 이 사람 자살했지? 라고 말하는 엄마의 말을 듣고 누구? 김솔민? 이라고 대답하는 착한 동생. 정말 사이좋은 남매입니다. 이렇게 오이, 파프리카, 닭가슴살을 따로 보관해 놓습니다. 물이 끓으면 면을 넣어주시고요. 참깨를 으깨주라고 해서 참깨를 박살내줍니다. 사스미 스매시 and hold smash. 면을 다 삶았으면 물을 버려주시고요. 찬물에 헹궈서 면을 차갑게 해줍니다. 육수를 만들 건데요. 동치미 육수와 수박소스를 섞어주면 됩니다. 2인분 양의 액체니 큰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수박소스를 좀 먹어봤는데요. 저는 수박스무디처럼 단맛이 날 줄 알았는데 엄청 짠맛입니다. 이름만 수박소스지 그냥 음식간을 맞추기 위한 소스입니다. 차게 먹어야 되니 얼음을 넣어주시고요. 오이는 제국수에만 넣어요. 제 동생은 조튜브 충이기형처럼 큐컴시스트거든요. 큐컴시스트가 뭐냐 하면 나처럼 오이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엄청 많다고. 근데 이게 영어로는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영어로. 큐컴시스트라고 해갖고 I'm a cucumcyst. 닭가슴살은 못 참지. 육수를 넣어주시고 아까 으깬 깨를 넣어주세요. 마지막 수박 열무국수의 하이라이트, 열무를 올려줍니다. 나 머리 많이 길렀던 것 같지? 하지만 결과는 나중엔 아빠처럼 저렇게 될 거야. 아, 나 진짜? 왜? 아빠, 얘가 아빠 욕했어. 내 머리 아빠처럼 된대. 어? 내 머리가 아빠처럼 된대. 아빠 머리처럼 된대, 내 머리.
이거 아닌데. 진짜 하는 거죠. 그럼 밀키트 수박열 무국수 완성. 몽킹 뎀.